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. 검찰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소환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.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. 최 후보자는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은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.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.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과정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습니다. 경찰이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 34살 김다운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. 김 씨는 범행 1년 전부터 이 씨의 주식 투자 피해자를 만나며 숨진 부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